쉽지만 더 근본적인 이치로 얘기하면 이 음양의 원리를 후천적으로나마 이 물질 세상에 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에 잡은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그들이 사는 방법,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주에 있는 지구별이 돌아가는 이치는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 지금 시스템은. 잘못 열린 욕망 세계라서.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체도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의 연속. 자기 자식은 옳고 착하고 예쁘게 키우는 건지는 알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야 되는 엄마들, 부모들의 입장.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안 하면 죽으니까. 이 얼마나 잘못 열린 욕망 세계예요. 그래서 다툼의 연속, 동학이라고 뭐 별거 있어요? 이것 자체도 역사적 의미가 있고 한민족 사상이라는 숭고한 의미가 있지만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근시안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뭐저 같은 사람이나 조아 선생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정신 차려라. 니네가 국물 사상이 뭔줄 알고 지금 얘기를 동학을 얘기하냐, 동경대전을 얘기하냐 이렇게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지.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진짜로 그냥 어떤 사상 철학 종교의 이치를 조금 알아서 여러분 안에 신이 있습니다. 인내천 이 정도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로 진짜 여러분이 신입니다라고 종교를 확 부정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동학 얘기하는 것도 다르겠지. 그래서 이 얘기예요. 다 지금 이 다툼의 문제로서 서로 그냥 반목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지금 지구별이 돌아가는 자양분이다라는 거. 이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의 자양분이라고 하는 건 이거다. 이거. 여기서 벗어난 자들이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게 거기 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동화가 얼마나 망가뜨려 놓고 있어요, 지금. 다 자기 걸래. 다 자기네 거래. 제대로 동화 인내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영지주의 들어와 봐요. 이걸 또 어떻게 더 망가뜨릴 건지. 천부경까지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난리 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부경을 그냥 이용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무부경이에요. 그냥 무야 무. 무심으로써 무하는 것. 그게 이제 생각이 조금씩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체도 천부경판을 돌려가면서 이 생각이 맞는지 저 생각이 맞는지 이 상황에서는 이 생각이 맞는지 이 상황에서는 이 이치가 맞는지 계속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야지 무의 자리와 무주의 자리와 우주의 자리와 그다음에 뭐 지구별 나의 자리가 크게는 나뉘면서 정리가 돼요. 지금도 이제 무례님이 무의 자리에서 봤었던 순리하고 그 순리 자체가 깨진 지구별에서도 흐르는 모습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보는 위치는 지구별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무주적의 입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봐서 그것은 순리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깨져 있는 것도 다 순리죠. 왜냐하면 알곡주정이 같이 간다며 잘못 열린 육방세계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건 그냥 순리예요. 천사와 악마가 있는 것 자체가 순리니까. 그죠? 그들이 있는 것 자체도 순리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무주 세상에서 보는 외계인의 언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무례님이 이제 늦게 정도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시 우주에 존하면서 생각해 본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리는 이쪽 세상에서 이치를 말했다면 지금 존하면서 그래도 내 에고를 가지고 무언가 맞닥뜨리고, 질문하고 파헤쳐야 되고 처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에고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설명한 거는 다시 이 자리로 뚝 떨어져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차이를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한 얘기는 어느 시선이었는지, 어느 시선이었는지 이런 차이들을. 전에 한 번에 질문했던 정리 안된 것보다는 낫죠, 지금이. 예. 예. 그래서 요 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들조차도 이거 잘 못해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건지 이 시선이었는지 요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치의 말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서는 헛소리하는 건지 이런 게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뭐 천부경의 새로운 시선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이거 염화미소의 이치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이거. 무주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의 작용을 이해하는 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이치예요, 여러분. 영암에서 일심우시의 힘, 이것만 알면 다,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거의 다. 제가 그리고 상상을 할수 있게끔 무주와 무세상도 열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왜 영암에서 일심우시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조금씩 증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들로서, 제 얘기로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같은 시선이에요. 지금 잘 이제 눈치를 못 채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사소한 것들이나 뭐 오류가 나는 것들, 오해가 생길 만한 것들,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비워라 비워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 보이는 거지. 그 우주 안에서 우주만 딱 보니까 그게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났다는 게 여실하게 증명이 되죠. 그분들하고 얘기를 전혀 안 해봐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통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주 세상에서의 이인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인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치를 깨달아봤자 우주 세상의 여기쯤에 있는 신을 말해. 우리 천부경으로 보면은 천지인 일석삼극 하고 나서 나온 천지인신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일신, 일심우시할 때이 일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이제 우주적 관점에 이런 신들을 말하는 건데, 이 정도의 신은요, 실은 없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봐도 제가 요소라고 그러잖아, 요소. 이거, 이 신들, 이것들 요소예요, 실은. 요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은 없다. 특히나 과학자들이 그냥 물질, 물증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요런 관념이 센 사람들은 그냥 신은 없다라고 하는데, 더 올라와서 보면 이것도 같이 말할 수 있어야지 확실히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신은 나다까지 가야 돼. 신은 있다도 아니고 신은 나다. 제가 얘기하는 신은 여러분들이 신입니다라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이신 자체도 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 신이 뭐 신이야? 그냥 요소. 나. 무. 이거면 됐지. 무슨 신? 웬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와 에고의 싸움, 그 수준. 거기서 이제 지구별에서 우주 정도 보는 느낌. 딱 거기에요. 이쪽은 알 턱이 없는 거지,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뭐 사후세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49제를 지낸대. 어디 가니까 도솔천이 있대. 염라대왕이 딱 지키고 있다네. 뭐 이제 이 형상으로 되는 거 있죠. 막 어디는 계단이 있다네. 뭐 이런 것들. 이거 여러분 다 펼쳐질 것 같으세요? 티베사자에서에도 나오고, 여주선생의 저승문답에도 나오고, 에오 그래도 몇개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뭐 이런 거 있을까? 다 달라요. 다 달라.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열리는 거예요. 믿는 대로. 49제 막 믿은 사람은 49일이야. 49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른 거는, 이제 뭐 제가 염라대왕은 얼굴이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치적인 이야기야,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진짜 염라대왕이 뭐막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저를 막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꼼짝없이 자기가 나타나요, 분명히. 그리고 자기를 심판할 거란 말이야. 그 사실은 확실해. 그런데 그게 무슨 뭐 49일 동안 떠돌아서 뭐를 배우고 뭘 하고 어디 가니까 막 천국의 계단이 열려갖고 올라가고 도솔천을 건너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막 건너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환상이다. 다 환상이다. 하지만 업을 지고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는 그 처절하게 쌓였던 내가 그냥 짓고 지었던 업은 그 데이터 그대로 쌓여가지고 후다다다다닥 처리돼가지고 그냥 나간다. 상대적인 이치로서 봤을 땐 염라대왕은 그 누구도 아닌 나다. 이런 이치적으로 봤을 땐이 사실은 확실한 거지. 이런 건 근데 이미지적으로는 다 있을 데 없는 거예요, 실은. 업을 만들어 놓고 가면 안 돼요. 최대한 그래도 더 이상 쌓지는 않고 최대한 탕감은 해야지. 탕감은 하고 가야지. 그래도 좀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업 자체에 끄달리는 것도 문제예요. 업 자체에 끄달리는 것도 그것도 굴레야. 커다란 굴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업은 업으로서 연기법으로서 있다. 제가 볼 때는 업이랑 좀 업이랑도 화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거 좋아요. 그거 좋은 포인트예요. 업을 내 업을 부정해도 안 되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의 그런 화해 괜찮죠. 그러면 업은 있는 대로 업이야. 업은 있는 대로 업인데 이업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 막 목매가지고 극복하려고 해봤자 될 일은 아니죠. 그건 그 차원은 아니야. 그럼 더 도망가요. 더 도망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절하게 받아들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의 자리가 각인되듯이 이 업도 받아들이면 그냥 어떻게 처리하서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의 처리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이 물질 세상에서 나뭐 유니세프 해봐 1,000만 원씩 해갖고 평생 막 20억을 기부했다 그래서 업이 탕감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업은 탕감되지 않아. 왜냐하면 무주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가 아무리 모르고 지었어도 업을 탕감시킬 거는 아니다. 우리는 이 무나 나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그 관점으로 무언가 했을 때 그나마 조금 탕감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지고 볶는 것에서 너희들이 착각해가지고 지은 거는 죄가 아닐지언정 업은 탕감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이치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죄를 얘기했잖아. 그거하고 또 다른 얘기야. 업은 아니에요. 업은 그렇지 않아. 죄는 아닐지언정. 모르고 짓는 죄가 죄는 아닐지언정. 뭐 선행하겠다고 막 했는데 그게 업이 탕감된다? 별로예요. 별로 효과가 없어. 탕감되긴 하지만. 그런 것에서 효과는 잘못 봐요. 쌓이는 것도 엄청 쌓여. 이런 이치를 아는 자들이 장난치면. 이런 이치를 알면서 슬슬 장사하면서 장난치면 업은 확실히 쌓이지. 왜? 그거는 그들이 눈치채고 있으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이 세상 그들 말고 우주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조차도 생명력으로서 뭔가 조절하는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딱 보기에는 아, 쟤는 딱 눈치채는 거 보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놀던 애는 이 위치는 확실히 아는데 쟤 봐라. 저기서 장난치네. 그러면 우주인 친구한테 얘쟤쟤좀 봐라. 쟤좀 봐라. 이러면서 그럼 여기도 악의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또얘막 자극시키겠지. 야, 장사 더 해. 장사 더 해. 그럼 업은 탕감 하나도 안 되고 돌아가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용당한 거 뽀록이 나겠지. 죽어서. 그러면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선 그냥 떠 내려오는 거야. 또더 못한 존재로. 그때는 천이삼, 지이삼, 이니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업도 굉장히 위험하다. 맞아요, 이 말도. 악업은 뭐 위험할 수 있다. 뭐 맞죠? 선업도 위험하다. 선업이 왜 위험할 수 있을까? 선업도. 일단은 깨진 진리 세상, 깨진 육방 세계에서 선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야말대로 물질적으로 악업이 될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선업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냥 선업인데 선업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자, 이분법이라는 게 있고 물질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분법이 있고 이원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한 글자씩 써놓은 거예요. 집착과 버릇이라는 요소가 있어. 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집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업이라는 것 자체를 집착해 막. 막 그냥 지옥이죠. 버릇처럼 해. 이거 힘이 없어요. 이게 힘이 없단 말이야. 선업이라고 하는 것을 천성적으로 잘못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집착하고 막 버릇처럼 해요. 여기다 막 목을 매.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가 생겨나요. 반대가. 본의 아니게. 물질 세상의 어떤 이분법이 아니어도 이 선업 자체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쨌든 무언가 좋은 일도 집착하고 버릇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면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기하고 연결된 것의 선업이죠. 연결된 것의 선업.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장시켜 보면 이 무심과 이 관점으로서 업을 지어도 어떻게 됐다? 그것은 선업이 될 수도 있다. 악업이 선업이 될 수도 있다. 어디서 보면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악업인데 여기서 보면 선업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나
무주심으로 봤을 때 순리와 도리의 힘으로 아 마음 아프지만 악업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업이 최고로 봤을 때는 지구별이 아플 때 저지르는 행동들 예를 들면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악업이지만 그거는 그냥 순리와 도리의 힘이에요. 네,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목격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의 사람은 어쨌든 선악과 악업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제가 영혼백신 할때 신도 무언가 먹고 살고 자양분으로 백도 무언가 먹고 살고 혼도 무언가 먹고 살고 영도 무언가 먹고 사는데 이 선업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우주인은 아, 얘 봐라. 쟤 선업 중독인데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쟤 완전 선업 중독이야. 이용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중성을 띠고 무언가 이 사람이 집중을 하고 막 집착을 하게 되면 자양분이 돼요. 이 자체의 노력 자체가 자양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요 자양분은 요로 쏙쏙 들어가요. 이거는 악의 영이든 선의 영이든 상관없이 자양분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뭔가 하여튼 집착하고 이런 어떤 에너지 자체는 그들의 자양분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선업이 선업으로 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관이 주는 메시지다. 뭐 예를 들면 주문, 기도, 제가 만트라, 뭐 그냥 흔한 말로 다짐, 뭐 이렇게 써 나본 거야. 주문한 게뭐 해달라, 뭐 해달라. 예를 들면 뭐 기복 스타일이긴 하지만, 혹은 나는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다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소공자 선생님이 자주 말하는 거, 끌어당김의 법칙, 다짐, 확장, 그죠? 뭐될 거야 우주심 막그 영혼을 끌어다가 뭐를 바라는 거 되겠다고 그냥 영혼이 각인되는 거 그런 것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또 여기 있죠 뭐 그냥 또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나러 가는 길이 있다고 보고 뭐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나러 오는 길이 있다고 봤을 때 물리적으로 이 중간에는요, 실제로 귀신도 있고 우주인도 있고 아메바 같이 생겼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억만 가지의 형태의 우주인들이 있어요. 굳이 귀신이라고 표현 안 해도 이들이 우리의 육신과 백과 혼과 영까지도 작업을 칠수 있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단 요 전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구천에 떠돈다고 했을 때 인간 자체가 내가 혹시라도 구천에 떠돈다는 의미가 있을 때 그런 영혼들도 잠깐 머무르죠. 표현상 잠깐 머무르기도 하는 거야. 계속 떠돌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죠? 이런 데서 그러면 그 존재들 자체가 관여할 수 있죠. 일단 물리적인 것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런 작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주인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폭넓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과학에나 나오는 뭐가 아니라 그냥 우주인 외계인이 진짜 있고 실은 여러분이 저기 지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백인이 죽어가지고 영혼으로 떠도는 거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우주인한테 메시지를 받고 저한테 영향력을 준다? 그거 그냥 우주인이죠. 제 입장에서는 내 모르는 영혼이었잖아. 우주인이에요. 외계인이고 물리적으로 우주인 외계인이 이 길목에서 작업을 칠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작업을 칠수 있고 제가 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다가 왜 길목을 그려놨겠어요? 왜? 가장 중요한 나의 수호천사는 나의 천사예요. 나의 천사.
가장 중요한데 육신이든 몸이든 에고든 나든 가장 중요한 수호 천사는 무심해 있었던 나. 나. 내가 가장 중요한 수호 천사다. 이 전제를 깔고 보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죽어서 세상도 내가 펼쳐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치로 봤을 때는 외계인의 간섭 말고 그 이치로 봤을 때는 내가 무언가에 힘을 얻는 것은 태초에 내가 무심해서 출발했던 일시무시의 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 만트라는. 그것을 어떤 그 수행의 목적상 온마니 판매물 하든지 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이치를 알고 있으면 그 어떤 만트라든 주문이든 기도든 다짐이든 간에 효과 백배란 소리예요. 그것은 무의식 중에 나에게 천사로 작용한다.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확실하게. 누구? 너하고 너 지금 육신 덩어리 있지? 근데 진짜 가보니까 무에 진짜 너가 있더라. 너 이거 연결시키면 힘이 엄청나. 말 못하는 애기도 말할 수 있고, 너 다음에 사업하잖아. 잘될수 있어. 확실한 믿음. 이것보다 더 강한 수호천사가 어딨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생각했잖아요, 크게는. 그래서 수호천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하면은 간략히 정리가 됐죠. 두 가지로 하면 그 이상의 수호천사가 어딨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다 설명이 돼요. 이것도 제가 무슨 생각 갖고 지금 이해한 거야? 처음 듣는 질문이긴 하지만 일시무시의 힘으로 처음 자리에서 딱 생각하면 그게 뻔하니까. 뻔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호천사는 믿기 나름이다. 하지만 그 존재는 누구였다?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나였다. 내가 나를 믿는 정말 근본에서의 그 믿음, 굳은 믿음. 그것이 우주심, 무주심, 무의 힘. 창조력, 제일 강력한 수호천사. 천년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로 왔을 때, 왜또 나야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무슨 생각이 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후회 안 하려면 지금이 내일도 지금이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지금이어야지, 그때도 지금이 되는 거야. 이거를 처절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복경파를 계속 돌리면서 그때의 나, 또 다른 나, 또 육신의 나, 다른 별의 나, 다른 자리로 태어났었던 나를 계속 돌려가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처절하게 계속 돌아봐야 돼요. 아, 지금의 연속이구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구나. 지금이 천국이어야지 그때도 천국이겠구나. 이렇게 와야 돼요. 자명하게. 그래야지 아,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이 전쟁통에 살려내야지 다음 몇번그제 바로 다음 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이게 천년 제가 최소 천년 불렀잖아. 천년 후에 내 자리에 딱 갔을 때 이때 느껴지는 거야. 아 그때 좀 마치 우리가 1년 전에 다이어트 실패한 나를 후회하듯이 천년 전에 나를 후회한다는 거지. 지금이 찰나야. 지금이 중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좀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 설정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게. 조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있어. 그냥 느긋하시면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르고, 구의 자리 성격에, 이 성격에 따라서 구의 자리 설정이 또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조급하지 않지만 열일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급을 좀 받았어. 성격상. 전 뭐든지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천부경도 벼락치기로 받고, 일도 지금 막 벼락치기로 하고 있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로 빨리 설정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